이곳 안산일 캠프에 HL그룹의 초긍정맨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3PL 안산일 캠프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여기 재밌고 좋습니다, 제 노선.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다 흙이잖아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진흙탕에 진흙에 빠져가지고. 네네. 주위에 또 트랙터가 구해졌습니다. 끈 묶어가지고. 여기 보면 다 진흙이에요, 다. 시골길이어가지고. 네. 빠졌어요. 만나자마자 본인 힘든 노선 탄다고 생색을 내는 김 팀장님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뭐 제가 원래 쿠친도 했었거든요. 쿠친 때까지 하면 이제 한 2년 좀 된 것 같네요. 쿠친 전에는요? 쿠친 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집수리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수리요? 집수리하고 뭐 인테리어하고. 그래서 제가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선반도 제가 다 탄 거예요. 아, 너무 자세히 찍지 말아주세요. 저 실리콘이랑 네. 내가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너무 자세히 찍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원래 두 개 달았었거든요. 네. 하나는 너무 신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그 실리콘 창피한데? 막 실리콘도 뭐. 인테리어나 이런 일을 하시다가 네네. 쿠팡 친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일이라는 게 이제 수주를 받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 시국이 이제 터지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전전 궁금하다가 그때 때마침 네이버 광고에 쿠친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죠. 근데 또 되게 간단하게 뭐 면접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여서 바로 지원해서 바로 입사했습니다. 쿠친은 좀 어떠셨나요? 그 전에 하시던 네. 일이랑 좀 괜찮으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 가서 하는 게 일단은 내가 그날 받은 물량만 하면은 이제 그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주위에 또 사람들 동료분들이랑도 친해지니까 뭐 주위 점심때 만나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왜냐면 제가 개인 사업할 때는 뭐 일에 대한 걱정 내가 일을 오늘 나가지만 또 다음날 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걱정도 해야 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는데 이거는 뭐 그날 뭐 배송하는 것만 하고 핀 보고 저는 오히려 게임 같았어요. 이게 플렉스 어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핀을 찾아가잖아요. 나는 그 게임 같은 거 NPC 찾아가잖아요. 핀 미션 그거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씩 핀 지어가는 느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만족하면서 끝인을 했죠. 아, 그 전에 혹시 네. 인테리어 사장님이셨나요? 네, 사장이었습니다. 그 인테리어 이런 것도 네네. 수입이 나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일이 많을 때는 수입이 많이 있는데 근데 다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쿠팡 친구로 오셨다가 네네. 지금 퀵플렉스로 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그냥 따지고 보면 돈 때문이죠. 뭐 쿠친은 이제 월급쟁이고 이제 퀵은 제가 하는 만큼 이제 하는 건데 쿠친을 할 때 내가 배송 수량은 하루에 막 350개 정도 하는데 저는 월급쟁이니까 월급이 네. 350만원에서 막 380만원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근데 이제 퀵플렉스로 그 정도 수량을 해서 내 월로 단가를 쳐보니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월로 급여로 환산을 했을 때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냥 그 먼저 나가신 분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퀵플렉스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지덕형 이사님 지덕형 팀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여기 오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퀵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퀵플렉스를 오시고 나서 네. 달라진 점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달라진 점이요? 일단 삶에 좀 여유가 생겼죠. 일단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도 이제 좀 많이 나아졌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하는 만큼 하고 내가 하는 곳에서 바로 퇴근하고 이제 쿠팡은 이제 끝나면 또 캠프 와서 차도 반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많은데 이제 퀵플렉스는 이제 내가 하면 한 곳에서 그냥 바로 끝.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여가 생활. 그게 제일 좋죠. 수입도 늘어나고 이제 내 시간도 내가 계획을 할 수 있고 월 수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요? 아, 말이 되나? 1,000만 원 조금 밑에 1,000만 원 벌 때도 있고 하루에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 하루에 여기가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나오는데 제가 나가는 노선이 좀 힘들어요. 그 팀원분들이 좀 기피하시는 뭐 시골길 뭐 차 빠진 좀 위험한 지역도 있고 물론 뭐 좋은 구역도 있지만 400개, 500개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팀원분들이 좀 나가면은 못 버텨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근데 팀장님들이 네. 대부분 보면은 안 좋은 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팀장은 이제 팀의 장이고 왜냐면 기사들이 여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가요. 나가서 다른 데 가면은 그만인데
이제 팀장은 이제 팀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희생을 하는 거죠. 팀장의 덕목에 희생, 무조건 희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팀원은 따라오고. 잘, 제가 희생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또 쉬시는 날인데 네. 안 쉰다고 들었어요. 내일은 원래는 쉬는 날인데 내일 또 신규 기사님이 내일 저희 여기 나사캠프 군포 캠프에 이제 첫 투입을 하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이어서 제가 내일 가서 따라가서 뭐 캠프 입차서부터 뭐 반품 받나 프레시백 회수 이제 적재하는 방법 이제 배송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동선 교육을 해서 혼자서 할 때 무리 없을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키워드리려고 내일은 휴무하루 반납하고 동선 교육하러 갑니다. 아 키워드리려고? 네, 아 그분이 키워줘야지 이제 회사가 크고 저도 같이 이제 부가적으로 같이 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도 하시는 분도 잘 돼야지. 플렉스도 해보셨나요? 쿠팡 플렉스? 네, 플렉스도 뭐 알바 개념으로 좀 꾸준히는 하지 않고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좀 플렉스가 좋은 게 이게 내가 이제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좀 빌 때 언제든 업무 신청을 해서 그 물량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언제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지금 플렉스 어플을 이제 퀵플이 똑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퀵플렉스에 도전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제가 추천하기에 먼저 플렉스 업무를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퀵플렉스에 지원을 하시면은 조금 더 업무에 좀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둘이 똑같아요. 완전 어플 사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도 시설이 되게 좋죠. 네, 제가 엄청 큰데요 여기. 제가 아는 캠프 중에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캠프를 그래도 화성도 경험해보고 수원, 화성, 군포, 안산 이렇게 경험해봤는데 여기가 제일 최고입니다 시설. 김 팀장님의 끝나지 않는 캠프 자랑. 캠프가 좋아서 시원하죠. 오늘 네, 시원한데요? 다른 캠프는 아직 덥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시원해요. 왜 그런 거죠? 뭐 에어컨 같은 게 틀어져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천국이에요. 캠프 자체는. 더울 때도 시원한가요 여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스캔을 시작하는 김 팀장님. 오늘 물량은 몇 개를 받았을까요? 우리 오늘 500개요. 500개요? 500개. 오늘 집에 못 가요. 근데 비율은 되게 좋아요. 오늘 237가구에 500이 되겠어. 두 배가 넘었어. 아 이게 진짜 쿠팡의 장점이야. 이게 한집 갈 때 기본적으로 막 그냥 비닐 다 다른 택배 같은 경우에 다 막 카트 쓰고 다니고 다 카트 끄고 박스 들고 다니니까 카트 끄고 다니잖아요. 우린 뭐 10개도 못 쓰면 비닐로 손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팀장님 엄청 긍정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요? 날 또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 아 감사하네. 예.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내가 한 번도 싫다고 한 적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그냥 하면은 그거 어차피 사람 일이 하는 거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뭐. 혹시 거절을 잘 못하시는 성격이신가요? 아, 근데 거절할 때 하죠. 근데 부당한 게 아니면은 거절을 안 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면 그냥 하고. 부당한 걸 시킨 건 아니니까. 긍정맨으로 평가해 주셨고. 긍정맨이 되어서 신난 김 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스캔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하는 거요? 몰라요. 그냥 하면 돼요. 몸이 저절로 가던데? 네, 페트박스 단프라는 다 찍었습니다. 단프라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단프라가 242개요. 242개? 단프라만 242개. 와, 봉지 반, 박스 반이네요? 네, 맞아요. 원래 단프라가 더 많아요. 봉지가 한 60-70%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택배사들은 박스가 많기 때문에 300개 정도만 실어도 탑이 많이 꽉 차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지가 많으니까 300개든 400개든 500개든 봉지가 많으면은 진짜 더 실을 수도 있어요. 700개까지도 실을 수 있어요. 봉지가 굉장히 많다면. 갈까요? 이제 입차 준비하러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스캔 찍으면서 실으면 됩니다. 난 일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일하면 막 힘들다 하잖아요. 나도 뭐 물론 힘은 드는데 그래도 좀 재밌어요.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와 진짜 긍정맨이시네. 오늘 올리님 오신다고 해서 차 한번 청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타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청소 좀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뭐 일할 때 막 땀이 나니까 막 물 같은 거 먹고 막 음료수 사 먹고 하거든요. 아침에 밥값보다 물값 음료수 값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먹고 뭐 일단은 차에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다 버리고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하면 되니까. 밖에다 버리면 혼나요. 요새 큰일 나. 우리는 또 이제 쿠팡이니까 막 불법을 저지르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나 팀장인데 내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 배우자분과 1박 2일 여행 가기 네. 12시간 일하기 12시간 일하기 아 배우자분과의 여행보다 12시간 아, 일하시는 게 더 재밌다고요? 아, 이거 게임하는 거 같잖아요 재밌잖아요 혹시 이거 네. 영상 올라가면 배우자분도 보시지 않을까요? 우리 장모님도 보실 텐데 큰일 났다 아 올려 이제 한번 싸우지 뭐 내가 져요 안산 이캠프의 팀원분들도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거는 오늘 누구 작살내러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소개요? 네. 야, 여기가 인스타 팀에서 일하고 있는 채 씨요. 채도 할 때 채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야? 28살이요. 28이요? 네. 퀵플렉스를 하시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퀵은 7, 8, 9. 3개월, 4개월째. 퀵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거 하셨었나요? 아 이거 바로 전에는 푸친이었고요 아 저희 유튜브 채널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본 적은 있으신가요? 안 해요 네. 그런 편견들이 좀 있잖아요 여자들이 하기에 되게 못할 일이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있긴 있겠죠 네 하시면서 좀 힘드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힘든 거요? 별로 없는데 화장실 가는 거 정도? 아 화장실 가는 거? 여긴 별로 딱히 어려운 게 없어 하루에 보통 물량을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 저희 로테이션이라서 우선마다 좀 다른데 300에서 400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 수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많이 받아봐가지고 처음 많이 얼마 받아보셨는데? 이번에는 7 찍은 것 같아요 7? 네네 앞자리가 7? 네 와 저 근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요? 네, 이젠 이번에만 좀 물량이 많았어가지고 쿠치는 아,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 안 했어요 1년 한 2, 3개월 하고 그만 넘는데 그거 하고 바로 열렸어요 지금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시작하시면 끝나는 시간은 몇 시 정도 되시나요? 우선 받았어요 뭐 여기 노선은 빨리 끝나면 7시나 6시에 끝나고 다른 데는 8시 끝나는데도 뭐 맨날 달라요 이 일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그냥 뭐... 장점 없어요? 아니요, 없으면 저는, 없다고 해주셔도 돼요 아니요, 있어요 저 이제 스트레스 덜 받고요 네.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해트에 있는 그... 김성환 팀장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부상님이라고 합니다 방금 팀장님 이름을 까먹으셨던 건가요? 네. 지금 출차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물량 몇 개 받으셨나요? 오늘은 물량이 좀 적어가지고 220개 근데 또 신당이랑 합치면 한 27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270개? 보통 몇 시에 끝나시나요? 보통 한 6시, 7시 근데 물량 많을 때는 막 8시, 9시에도 끝나고 더 늦게 끝날 때도 있고 팀장님이 잘해주시나요? 아, 팀장님 뭐 워낙 잘해주시죠. 진짜 워낙 착하기도 하고. 뭘 잘해주시죠? 팀에 대한 지원 같은 거나 뭐 피드백이나 그런 걸 잘해주시죠. 혹시 배송할 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배송이요? 그냥 자기 맞는 방법대로 그냥 찾아가 나가면 돼요. 어차피 그거는 다 사람마다 틀리거서 방법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배송 5개월 차 된 유정학이요. 혹시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나요? 전에는 건설회사 지금 5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할만한 것 같아요 할만하다 끝나는 시간도 좀 자유로운 것 팀장님 다른 팀원분들은 다 출차한 것 같아요 벌써 갔어요? 네 하도 빨라 내가 제일 느려요 그러니까 짐이 이렇게 크고 많다 보니까 다 섞어서 막 실으면은 안에서 막 들어갈 때 이렇게 배송할 때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생각을 해서 좀 실력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늦는 것 같아요.
배송하기 가장 힘든 구역에서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김 팀장님. 배송하기 힘든 만큼 적재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다 실으셨나요? 네, 다 실었습니다. 네. 요게 지금 네. 몇 건이라고 하셨죠? 400건. 400건? 공간이 많이 남네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큰 짐이 많아서 좀 긴장하면서 실었어요. 저 안쪽에도 보이지만 천장까지 꾹꾹 눌러서 실었거든요. 아, 혹시 안 실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까 봐 들어가서. 상차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좀 네. 오늘 무거운 물건이 많은 것 같던데. 네, 오늘 너무 무거운 게 많고 제 노선 중에 공장 단지가 있어요. 보통 그런 데서 무거운 거, 음료수 대량 건들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무거워요. 이제 나가면서 플렉스 사무실 앞에서 반품 반납하고 여기 보니까 파손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물 피도 막 흐르고 있잖아요. 이거 파손이라고 얘기하고 반납하고 그러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이 장갑은? 아, 이거요? 하나 샀어요. 이것도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팔길래 바로 주문하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착용했습니다. 써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좋아요. 터치가 일단 되게 잘 돼요. 예전에 썼던 거는 터치가 가끔 막 땀에 젖고 막 물 묻으면 터치가 안 돼서 막 되게 답답해서 막 장갑도 막 벗고 아니면 여기 장갑 아시겠지만 여기 두 개씩 이렇게 찢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에 그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뭐 터치랑 다 잘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왜 마이손인 줄 알았어요. 손 보호해줘서 마이손입니다. 가기 전에 음료수 한잔 하고 가시죠. 사주시나요?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살게요. 어떤 거 드실래요? 왜 이렇게 손을 바들바들 떠시죠? 첫 배니까지 좀 거리가 좀 돼요. 팀장님의 네. 첫 영상이 네. 올라갔어요. 보셨나요? 네, 네.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봤습니다. 댓글에도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못 먹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 배우자분께서도 네. 보셨나요? 네. 같이 보셨나요? 아, 같이 보진 않았는데 제가 링크 공유해줘서 네. 한번 봐보라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응? 네가 초긍정맨이었어. 원래는 긍정맨이 아니신가요, 집에서는? 아니, 집에서는 좀 피곤하고 하니까 집에 거의 막 바닥에 누워만 있고 뭐 시켜도 조금만 있다 할게 하고 막 미루고 막 이러거든요. 네. 집에서는 긍정맨으로 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집과 밖이 다른 남자시네요? 집에 한결같으려고는 하는데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첫 배송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km 돼요. 엄청 좀 먼 거 아닌가요? 네, 20km 돼요. 한 40분 가야 됩니다. 40분을 네. 가야 돼요?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물론 뭐 힘들긴 하지만 근데 난 좋아요. 저는 좋아요. 이제 팀원분들 아까 들어보니까 뭐 아파트 거의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파트예요. 저희 대부분이 아파트고 아까 제 옆에 있던 그 여자분 노선만 지금 현재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기는 하는데 지금 그 노선만 지금 상가가 엄청 많아요. 상가가 반입니다. 상가 배송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큰 짐도 많고 음료수도 많이 시키고. 팀원들은 아파트가 많은 노선이지만 김성환 팀장님의 노선은 팀원들 모두가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팀장님 노선도 팀원분들이 하면? 팀원분들은 하면은 안 타고 싶어요. 아주 싫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니까 제가 쉴 때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타거든요. 그럼 제가 웬만하면 주말에 쉬려고 해요. 왜냐면 주말이 이제 물량이 적으니까 팀원분들이 타시기에 좀 부담이 없죠. 이게 확실히 평일이랑 주말 물량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 공장 단지나 이런 데서 주말에는 안 시키기 때문에 좀 끝나는 이제 배송 완료 시간이 진짜 한 많게는 한 3, 4시간 정도 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평일이랑 주말이. 혹시 주말에 쉬고 싶으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저는 평일 쉬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평일날 그래야지 뭐, 다른 은행 업무라든가 이런 게 좀 볼 수 있잖아요. 평일날 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일 6일이다 보니까. 첫 배송지는 시골길인가요? 첫 배송지는 살짝 맛보기로 시골길이 있다가요. 이게 성질 안 좋은 사람들은 못 합니다. 왜요?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왜요? 길도 안 좋고
이게 배송지 첫 배송 하고 나서 다음 배송지 가려고 하면 또 한 몇 킬로 또 가야 되고 산 하나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힘드십니다. 저도 웃으면서 해요. 재밌어서 웃는 것도 있고 어이없어서 웃는 것도 있고 긍정맨이니까. 어떤 노선이길래 이런 말을 하시는지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제가 퓨플렉스를 이제 하고 싶다고 이제 지석형, 그때는 팀장이셨죠? 지석형 팀장님한테 말씀했을 때 그럼 차만 준비해 오시고 자격증,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자격증 있냐 물어봐서 그때 제가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검색해 보니까 부산이더라고요. 와, 여기서 부산까지 네, 갔다 오셨어요? 부산까지 KTX 타고 가가지고 물론 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거를 예약을 하고 한 3, 4일 정도 공부를 했죠. 이게 남들은 뭐 그냥 가서 보면은 뭐 바로 붙는다, 합격한다 했는데 제가 책을 사서 한번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봤거든요. 30점, 40점 맞은 거예요. 아, 그거 네. 근데 저도 한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부 안 하면 네, 네. 아, 막 되게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워. 이게 다 거짓말이야. 지금 거짓 공부 안 하고 합격했다는 사람들 진짜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러니까요. 어려워. 저 한번 떨어지고 그래서 저 공부하고 붙었다니까요. 네, 저도 공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KTX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화물운송 자격증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공부 조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진짜 안 하면 저처럼 한번 떨어집니다. 제가 푸는데도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시험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채점 결과 확인 누르잖아요. 그걸 못 누르겠는 거야. 무슨 탈락할 것 같아가지고. 부산까지 갔는데. 네, 부산까지 갔는데. 에이씨 하고 딱 눌렀는데. 아, 한 10초 뒤에 뜨더라고. 합격이더라고. 아, 진짜 부산까지 갔는데 무조건 붙고 와야죠. 그죠? 망신이야, 망신. 개망신. 그럼 전 개망신 한번 당한 거네요. 차를 어떻게 네. 사신 거예요? 아, 그때까지만 해도 퀵플렉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차값도 좀 안정돼 있는 상태여서 그냥 중고차 업체 연락해서 탑차 있냐 물어보고 매물 많다 보러 오시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바로 샀습니다. 당연히 나가서 몇만 킬로 얼마 주고 사셨나요? 저 16년식 83,000 탄 거 1,600 1,600에서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은 그죠? 올랐어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내리고 있긴 한데 한창 올랐을 때 제 차 가격이 2,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차테크 한 거죠.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퀵플렉스가 확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격증 이제 시험도 이제 몰리니까 자격증도 지금 예약하려고 해도 한두 달을 막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 퀵플렉스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은 자격증을 일단 따두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 바로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고민하다가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예약하려고 하면은 또 엄청 기다려야 되고 그때도 되면 또 자기가 알아봤던 자리가 또 그때 되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미리 일단 자격증부터 취득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팀장님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침은 제가 잘 안 먹어가지고 아침에 저 팀원분들이랑 초코바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럼 배가 고프실 텐데. 맞아요, 배고파요. 첫 배송지 가서 거기 제가 좋아하는 한식 뷔페집이 있어요. 거기서 밥 먹고 갈 거예요. 식사를 하고 시작을 하시나요? 저는 배송 하다가 먹어요. 배송 중에 밥을 먹으면 네. 몸이 무거워져서 네. 안 드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네. 진짜 많아요. 팀장님은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도 물론 몸이 무거워지긴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짧게 할 거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 일을 계속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밥은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뭐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뭐 못 먹을 때도 있지만 종종 있지만 밥은 먹는다 이거는 그냥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편입니다. 오늘 한 400개 네. 400 몇 개인가요 정확히? 405개입니다. 405개? 네, 405개. 지금 시간이 네. 11시 51분이거든요 네, 네. 그럼 대충 종료 시간 몇 시 예상하시나요? 한 9시 반에서 요즘에 한 10시 뭐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뭐 더 빨리 뛰어다니고 하면은 더 땡길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널널하게 느긋하게 하시는 네, 편인가요?
느긋하게 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고요. 아... 빨리 하려고 해도 몇 분 차이 안 나더라고. 빨라야 막 한 30분 당겨져요. 빨리 하려고 해봤자 지치기만 지치고. 네, 지쳐요. 배송을 빨리 하려면 좀 이렇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적재를 잘해야 되죠. 적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동승 교육도 많이 하고 푸친 때도 이제 멘토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신입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물건 찾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이제 탑은 넓다. 그래서 잘 정리만 해놓고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세하게 정리해봤자 운전 잘못하고 뭐 하면 다 짐 다 엎어지면 다 섞이니까 처음부터 막 다 세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첫 배송지만 잘 이렇게 해놓고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정리를 해가면서 배송을 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들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좀 늘더라고요. 물론 근데 끝까지 안 느신 분들은 끝까지 안 느는데 웬만하면 한 열에 아홉 분은 다 늘으셨어요. 드디어 첫 배송지에 다와갑니다. 이제 만약에 네. 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폭풍 운전해줘야죠. 아니면 저쪽에 좀 착하신 분들은 푸진에서 해주신 분들 계세요. 근데 보통은 웬만하면 잘 안 비켜주시니까 제가 푸진으로 해서 비켜줘야 돼요. 차 돌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 동네가. 험난한 촬영이 예상됩니다. 400개잖아요. 네네. 500개씩 싣고 나오는 날에는 운전을 조금 막 험하게 하거나 뭐 급출발, 급정지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짐이 다 넘어가 있어서 그날 하루가 망해가지고 운전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오 만났네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저분이 빼주시네요.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고개 내밀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지금 하나 배송하고 얼마를 더 가는 건가요? 뭐 키로수는 안 눌러봤는데 보통 진짜 긴 데는 10분도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하나 배송하고 네, 10분 가서 또 하나 배송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김 팀장님의 모든 노선이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든 노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산길 하나 또 넘어가야 되는 뭐 여기 길 되게 네. 운치 있는데요? 아 여기 재밌어요. 좋아요. 힐링됩니다. 마음의 힐링. 근데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정말 느긋하게 하는 김 팀장님입니다. 이거 9시 반에 끝낼 수 있으려나요? 뭐라고요? 벌써 하나가 안 보여요. 벌써 하나가 안 보인다고요? 아 집에 일찍 가긴 글른 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찾았네요. 지금 배송하고 이제 또 가야 되나요? 네, 또 가야 된다. 엄청 멀리 가야 돼요. 다음 곳은 이제 공사 현장 가야 돼요.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험난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음 곳은 이제 공사 현장 가야 돼요. 이 근처들이 이제 좀 재개발을 좀 하고 있어서 아파트를 좀 짓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공사 현장에서도 가끔 몰짐을 많이 시킬 때가 있어요.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막 한 20박스, 20박스씩 막 시킬 때가 있는데 오늘은 비닐로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몰짐이 없고? 오늘은 한계 배송하러 갑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에 다 배송지 넘어갈 때마다 다 내비게이션 치고 다녔거든요. 네네. 길을 모르니까. 근데 몇 번 타고 이제 좀 고정으로 좀 오래 타니까 이제는 뭐 핀 어딘지 딱 보면은 알아 자율주행이에요. 알아서 가. 내 몸이 알아서 가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에요 차가. 정말 무한긍정의 김 팀장님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도 화성에서도 또 오래 탔거든요. 화성도 가면. 알아서 가요. 고객님 상황만 봐도 어딘지 알아요. 다.
저는 지금 5가구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면 팀원분들은 한 50가구는 했을 것 같은데요. 부럽다. 지금 한 대략 40분 동안 네. 5가구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효율이 극악이네요, 여기는. 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사들은 하루 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 못 타겠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지. 딴 데 가면 그만이잖아요, 다른. 저는 안 되죠. 노선도 노선이지만 이 팀이 운영이 돼야지 지금 이 다른 데서 노선 타고 계신 분들도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혼자서 사신 분도 계시지만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선생님 근데 네. 진짜로 좀 제가 뭐 배송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느끼기에 정말 좀 느긋하게 배송을 하시네요. 아 그럼요. 이게 저도 밀집도 많고 뭐 아파트 많이 있는 데 가서는 좀 빨리빨리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느긋하게 하고 주위 풍경도 보고 동물도 보고 새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여기는 마음의 병이 생겨요. 저희 이제 밥 먹는 곳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공사장이 많아서 여기 한식뷔페 맛있게 하고. 걸어서 배송하는 걸베까지 해야 되는 정말 환상의 노선입니다. 걸베까지. 네. 식사 먼저 하고 하시죠. 네. 바로 밥집이 바로 근처니까. 여기 밥집 잘합니다. 아 배고파. 메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돼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묵볶음이랑요, 김이랑 스파게티랑 메인 반찬이 오늘 많이 나왔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팀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음식 어떻게 입에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는데요? 네, 여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되게 거짓말이 아니고? 아 저 맨날 와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쉬는 날에도 오고 싶어요. 아까 저랑 얘기하실 때는 맨날은 네. 안 온다고 하셨잖아요. 모자를 되게 꾸러기 같이 쓰셨네요. 약간 악동 이미지입니다. 장난꾸러기 이미지. 어떤 헛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시는 김 팀장님. 또 여기서 한참 가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는 몰려 있어요. 한동안은 또 몰려 있습니다. 이제 팀장님 수입이야 지난 영상에서 네.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왔고 네. 천만 원 조금 밑에 천만 원 벌 때도 있고 천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고. 네. 이게 근데 무조건 잘 버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희 HR 그룹에도 네. 저 제일 좀 이렇게 작다고 해야 되나? 네. 제일 적게 버시는 분? 네. 네. 얼마 정도 버시나요? 그분이 지금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아직 운전도 좀 미숙하시고 약간 배송 어플도 잘 보시고 그래서 라우트를 하나만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월로 따졌을 때 한 350에서 400? 그 정도 됩니다. 그건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 매출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떼면 얼마 정도 남을까요? 그래도 한 280에서 300은 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물량을 좀 적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수입보다는 이제 자기가 일하는 거랑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을 조금 좀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돈 욕심 없이 그냥 물량 욕심 없이 딱 적당히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더 무리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선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막 물량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이제 밀집도 좋죠 이제. 아까 처음에는 그래도 막 산 하나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 뭐 200m, 300m만 가면 이제 한 점 나오잖아. 근데 한 건씩 배송이잖아요. 맞아요. 아, 방금 두 건이었어요. 아, 나이스하네요. 네. 기분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집은 한 집 하는 게. 근데 길이 전부 네. 차 한 대밖에 맞아요. 못 지나가는 길인데 언제까지 이곳에서 배송을 해야 하나요? 한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아, 여기 아니다. 길 잘못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실수를 하시나요? 아니, 아, 지도 보고 가니까 이게 좀 정신 못 차리면은 가끔 이런 실수 하죠. 동물은 좋아하신다 하셨죠? 동물. 어, 근데 좀 개가 큰데요? 아니, 쟤네들도 이제 자주 가면은 저한테 꼬리도 흔들어주고 그래요. 어, 지금 좀, 지금 좀 무서우셨던 것 같은데? 아, 저한테는 안 주세요. 지금 길이 네.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지금 됩니다. 이거 타이어 잘 태워야 돼요 여기. 이거 네. 처음에 뭐 지금이야 뭐 재밌다고 하시는데 네. 처음 왔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되게 험해요. 아, 여기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숨 엄청 쉬었어요. 아, 이제 아파트 가네요. 저기 여기는 저거 하나 하려고 여기를 지금까지 다 한 거예요. 저기는 물량이 좀 있나요, 그래도? 아, 저긴 좀 있습니다. 가구수도 많이 나와요, 저기는. 팀장님, 근데 네. 너무 느긋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많아요? 아직 360개인가 남았던데. 오늘 안에 끝나요, 오늘 안에. 아,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오늘 안에 끝나죠. 항상 이렇게 하시나요? 항상은 아니고요. 오늘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네. 오늘 네. 가구 수가 평소보다 한 20가구가 적어가지고. 어, 네, 아파트도 있기는 하네요. 네,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다 아파트죠.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물량은 아닌데 여기도 나중에 물량 늘어서 좀 많이 나오고 하면은 좋아질 것 같아요. 갑자기 문워크를 하는 김 팀장님,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갑자기 문워크를 왜 하신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혼자서 일할 때 심심하니까 그냥 뭐 이런 거라도 하면은 혼자서 웃으면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들키면 창피하니까 안 들키니까 몰래 하는 거지. 다음 배송지는 어딘가요? 또 아파트인가요? 아니요, 이제는 빌라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골 좀 치다가 이제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 더우시죠? 네, 아, 덥네요. 아, 여기 좀 뛰었더니 그래도 요새는 좀 많이 시원해져서 물을 그래도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한여름에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나가지고 하루에 음료수를 한 7캔에서 한 8캔 정도 모여요. 그래서 여기 진짜 나중에 보면 이만큼 쌓여있어요. 음료수 쓰레기. 어제도 되게 쓰레기 많았는데 오늘 오신다 해서 다 치워놨어요. 일하다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신가요? 가장 힘들 때요? 밤에요. 밤에 다 퇴근하고 이제 전 네. 늦게까지 하잖아요. 네. 나 혼자밖에 안 남겨졌을 때 그럴 때가 조금 고독하죠. 이제 다 팀원들이 완료했다고 이제 완료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난 아직 멀었어. 90가구 이렇게 남았어. 그러면 아, 부럽다. 부럽기도 하고. 지금 배송 시작한 지 한 3시간 정도 됐는데 3시간이 다 됐어요? 네. 한 시간밖에 안 한 것은 많이 28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론상 몇 시 끝나는 거지? 우리 70개요. 아, 120개. 아, 뭐야? 그럼 얼마 안 남았네. 9시면 끝나겠다. 9시요? 네, 9시. 집에 빨리 가기는 글른 것 같습니다. 1층도 계단 올라가야 되네요.
아, 팀장님 거의 끝났어요. 지금 3시 55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4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뭐 저녁에 일찍 들어가셔야 되는 일 있는 거 아니죠? 저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이야. 먼 여행 가야 되는데 먼 길이에요. 아, 좀 가야 되나요? 얼마나 가야 되나요? 뭐 요거에서 바로 다음은 금방 가는데 그거에서 그 다음 거 가는데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게 산 하나를 이렇게 돌아가야 돼가지고 갔다 오고 다음 배송까지는 한 15분 걸립니다. 여기서 아, 새치기했습니다. 아, 우회전하는 줄 알았네. 아. 새치기를 원래 이렇게 평소에도 밥 먹듯이 하시나요? 아니요, 저 새치기 밥도 몰라요. 새치기 잘 안 해요. 아, 새치기라는 것처럼 저 뒤에 분이 날 욕하겠다. 뭐라고 욕을 할까요? 그렇죠. 죄송하다 해야지. 죄송하다고 한다고요? 네. 이미 갔는데 뭘로 죄송하다나요? 텔레파시로? 네, 마음속으로 죄송하다고 해야죠. 공장단지들은 좀 편해요. 그냥 운전해서 가가지고 사무실 바로 문 앞에 가서 그냥 사무실 앞에다만 놓고 사진 찍고 그냥 완료 처리하면 되니까. 아, 근데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장단지를 배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요? 근데 괜찮으신가요? 전 좋아요. 왜냐면 공장이 좀 몰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첫 영상부터 계속 긍정맨 해서 지금 네. 긍정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가 진짜 좋아요. 타보면 알겠지만 진짜 좋아요. 전혀 힘든 게 없고 체력적으로 뭐 힘든 게 없거든요. 운전만 하니까. 이거 포트박스 하나 보이죠? 이거 단지 15개. 그거 다 15개인가요? 다른 택배들은 이렇게 박스가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비닐로 방금처럼 이제 15개짜리 봉지만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하루에 막 1000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봤죠. 다른 택배사들은 뭐 밥솥도 있고 다 박스잖아요. 거의 웬만하면. 우린 봉지만 있으니까 뭐 그 한 방에 한 50개도 들고 갈 수 있죠. 지금까지 최고 많이 네. 대량권 한 집에 몇 개까지 해보셨나요? 지금 여기 캠프에서 말고 90개. 90개? 네, 90개. 한 집에? 네, 90개. 정확히는 89개.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아주 좋았죠. 물론 무거운 거였긴 해서 좀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좋죠. 다른 캠프에 있을 때는 봉투만 한 50개씩 시키는 분이 있었어요. 매일. 매일? 네, 매일. 그분은 진짜 제가 명절 때 선물 세트라도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드렸나요? 아니, 못 드렸습니다. 왜 안 드렸죠? 그분도 약간 공유 오피스 약간 그런 거 하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봉지 이런 것만 많이 시켜서 사업이 좀 번창하셔서 그런지 나중에는 좀 골고루 부피 큰 것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추석 선물 세트를 안 드렸다? 조금 드리기가 힘들겠더라고요. 큰 물건에다가 추석 선물 세트까지 얹어서 가기엔 좀 힘드니까 봉지만 아, 있으면 그냥 살짝 얹어서 가면 되는데 무게 때문에 네, 아, 드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드렸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잘 지내시죠? 근데 덕분에 우리 팀원들 다 편하게 돈 많이 벌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배송지 7km 13분 가야 됩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제 장갑 벗고 편하게 좀 갈게요. 아,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이제 우리 라운드 두 개 끝났고요. 두 개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5시 16분이네요. 거의 다 끝났는데요? 개수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컵 상태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았고요. 금방 끝나겠는데요? 네, 금방 끝나요. 몇 시 예상하시나요? 9시 반이요. 얼마 안,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맞아요. 금방 시골... 끝나네요, 뭐. 금방 끝나죠. 오늘 12시 넘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네. 일하시면서 제일 좋을 때. 제일 좋을 때요? 거의 다 했을 때요. 개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데 진짜 마지막 순간에 너무 좋아요. 오늘도 해냈구나. 오늘도 돈 많이 벌었다. 고생스럽지만. 다 같이 많이 했을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량을 많이 하지만 팀원분들이 물량이 적게 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은 조금 좀 미안하죠. 근데 팀원들도 많고 나도 많고 그러면은 좋아요. 그래야지 회사도 좋고 저도 좋고 팀원도 좋고 다 좋은 거니까. 고객 요청 사항에 반말로 막 이렇게 막 고객으로 고객님이 막 적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웃어요. 그냥 웃고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그래도 좀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뭐 어디 담 넘어 담 넘어서 자기 집 안 넘어 어디 담 넘어 담을 넘어서 들어오라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담 넘으면 안 되거든요. 주거침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 들어드리죠. 대면 배송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그래도 좀 많으세요. 이쪽 부근에는. 근데 대면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냥 문 앞으로 해드리는데 왜 고객 요청상 지키지 않았냐고 고객센터에다가 이제 인입을 넣으시는 고객도 종종 계시고. 아니 그 전 아까 아파트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도 막 몇백 개씩 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 거기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한 30분 만에 끝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거의 다 이런데요. 좁은 게. 와 이거 운전 진짜 스틸리면은 그냥 또랑인데요. 맞아요. 밤에 오면은 진짜 위험해요. 여기서 저도 막 집중도 좀 하고 합니다. 겨울에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일찍 겨울에, 해가지니까. 겨울에 좀 자신이 없어요. 또 눈 오고 이러면은. 슬슬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배송을 시작한 지 8시간째. 과연 약속한 저녁 9시 반에는 끝날 수 있으려나요? 이렇게 가끔씩 네. 이제 뭐 배송을 하는 집에 고객님들이 네네. 지금도 뭐 감사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막 했잖아요. 네네. 이럴 때 어떠신가요? 좀 기분이 풀려요. 이게 좀 산길이 험한 데를 뚫고 가가지고 이제 배송하려면은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딱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마음이 사르르 풀려요. 이분들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한번 마음도 풀리고 그렇더라고요. 무섭다.
이게 또 영상으로 찍으면 뭔가 길도 넓어 보여요. 아, 맞아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 네, 맞아요. 힘내, 힘내. 내 차야, 힘내라. 와, 이거 좀만 자칫 잘못하면은 타이어 펑크 나겠는데요? 여기 타이어 한번 펑크 나봤었어요. 출장 불렀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노선 중 아파트 30분 빼고 하루 종일 역대급 코스입니다. 더 어둡네요. 아, 깜깜해. 주위에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도 여긴 밝은 편이에요. 이게 어두워져가지고 아까 낮처럼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하는 걸 위주로. 이제 여기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밤에는. 여섯 개. 지금 물량 네. 하루에 제일 많이 치신 게 몇 개인가요? 제가 여기 노선 타면서 제일 많이 친 게 52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몇 시에 끝나셨나요? 제가 진짜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만에 새벽까지 배송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출근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도 긍정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그날 긍정 유지 못했습니다. 근데 12시 넘기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회사에 보고를 했죠. 네, 미리. 팀원들분들도 그때 간선 이슈랑 소분 이슈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두 분인가 12시 넘기고 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 아직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 진짜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꼭대기를 향해서. 그 느낌 이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차 밑에 안 보일 거예요. 별로 안 그래 보이는데 이거 진짜 엄청난 오르막길입니다. 옆에도 부유지고 여기 무서워요. 뭐야? 안 보이죠? 뭐야, 바닥 어디가? 여기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 난 낭떠러지인 줄 알았잖아요. 뻥이 아니고 진짜로. 나 좀 놀랐어요. 나 진짜 그 영상 때문이 아니고 깜짝 놀랐다 진짜. 롤러코스터입니다. 딱 청균열차 떨어지기 전 직전 그 느낌이에요. 네.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씨. 땅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어, 여긴 발네요? 아, 여긴 천국입니다. 거의 다 했네요. 지금 70개 남았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 9시 반. 아, 9시 반이면 끝납니다. 9시 반이요? 네. 70개인데 한 1시간 50분 잡아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도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오늘 안 쉬고 열심히 하니까 좀 금방 끝나네요. 9시 금방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가구 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팀장님 지금 여기에 한참 동안 서 있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아, 그 캠프 쪽에서 공지 아까 내려온 게 있었는데 다시 번복해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제가 공지해주려고 잠깐 카톡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팀장이니까 뭐 배송 업무도 일단 좀 중요하긴 하지만 캠프 측에서 전달 사항이라든가 이런 뭐 팀원들이 알아야 될 것들 또 전달하는 것도 제 팀장의 일이라서 배송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런 건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배송 혹시 다른 분들이랑 할 때 와보셨나요? 저 처음이에요. 안 좋은 데는 안 좋은 데는 다 있죠. 배송이가 너무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까지. 아, 지하철 여기 맞나? 어, 여기다. 이 골목길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눈 어두워지면 이게 잘 못 찾을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좋아야 될 것 같아 야간에. 아, 다 해갑니다. 화이팅. 어, 하나 주세요. 저 그냥 해본 말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따라다니느라. 시간이 네. 아, 9시 32분. 32분. 네. 9시 32분. 네. 33분 됐네요. 네. 405개. 네, 405개.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9시 반쯤 끝나네요. 네, 9시 반이면 딱 9시 반까지 하는 노선이에요. 제가 뭐 많은 노선을 가보진 않았지만 네. 정말 힘든 노선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간 곳 중에는 오늘 제일 힘들거든요. 이렇게 늦게 끝나면서 네. 이렇게 힘든 코스를 하면서도 지금 긍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네. 비결이 뭘까요? 일단 노선을 타면서 얻는 수익으로 인한 이제 우리 가정의 평화라든가 풍족함 그런 게 뒷받침에 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 내가 오늘 집에 가면 돈 없어서 그랬던 데도 있었거든요. 내가 돈을 못 벌 때가 있었으니까 인테리어 할 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은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건 아니야. 배우자분께서는 네. 일을 하시는 모습은 못 보셨죠?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네요. 어, 아마 네, 그러겠네요. 처음 보겠네요. 네. 그러면 배우자분께 영상 편지 네. 한번 가시죠. 갑자기요? 아, 네. 좀 부끄러운데.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옛날에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좀 앞으로 몇 년 더 고생해서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열심히 잘 살자.
안녕. 아, 왜 사랑이 한번 해주셔야죠.